이게 뭐야? 이게 조폭이냐? 조폭들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다르냐? 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오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조폭이 오더니 보호를 해주겠대. 자리세를 내라.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이게 무슨 꼬라지냐, 이게. 국가가 하는 짓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누가 올려달라 그랬나? 누가 이 꼴을 만들어달라 그랬나? 아니야. 지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 꼴을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집값 다 올랐네? 자리세 내라. 이 종부세 기준이 9억 원이거든. 9억 원으로 세팅된 게 언제냐? 2009년이야. 2009년인데 당시에 서울시 아파트의 미디언 중간값이 5억이었다고. 5억 뭐 한 200만 원 뭐 이랬을 거야. 지금은 그게 얼마냐? 중간값이 9억 2천이야. 그러면 9억 기준이면 어떻겠어? 서울시 가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가 종부세 대상이라는 거야. 원래 도입될 때는 이게 무슨 상위 부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금이었어.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그런데 도입 취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서울시의 절반이 내는 세금이 돼버린 거야. 그냥 갑자기 폭탄처럼 떨어진 고지세액도 2년 만에 2018년에 비해서 지금 두 배로 증가했어. 그때 2조 1000억 원 뭐 이러던 게 지금 4조 2000억 이렇거든. 그러니까 두 배로 증가한 거야. 딱 2년 만에.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느냐? 공시지가를 올렸고 공정시장가액을 올렸고 이 두 가지를 곱해서 과세표준이 나오는데 두 가지가 다 올랐어. 세율도 올랐어. 그러니까 최고 구간 기준으로는 원래 2%에서 1.2%나 올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0%야. 그래서 그게 3.2%가 된 거거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지. 엄청난. 지금 이번 11월 아파트 가격이 역사상 최고로 올랐거든. 그런데 올해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그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왜냐? 내년에는 세율이 더 급격하게 증가해서 내년에는 최고 세율 구간이 6%야. 거의 두 배가 되는 거야. 지금 3.2%에서. 그리고 공시지가 또 올리지. 그치. 아파트 가격 계속 오르겠지. 그치.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어? 대상도 확대되지, 세율도 올랐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게 될 거야. 아마 내년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 서울시의 대부분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거든. 인터넷에 보면은 사람들이 집값이 오른 것이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종부세를 걷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정말 불로소득인 거야? 아니, 기본적으로 내가 늘 얘기하자. 불로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괴상한 개념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불로소득은 잘못됐다. 이런 뭔가 세금을 더 물려야 되고 뭔가 잘못된 거고 뭔가 부자들만 향유하는 거고 아니야. 전혀 아닌데 그건 이제 완전히 다른 주제니까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소득인가? 불로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 집값이 올라서 누가 부자가 됐나? 부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착각은 하지. 근데 이거 실현됐어? 아니야. 실현되지 않았어. 자기들이 뭐 10억 원 내고 지금 20매덕 됐다. 두 배가 넘게 올랐다. 이런 사람들 있다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러면 그게 이익인가? 아니지. 자기 집에 사는데. 그냥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그 집 팔면 어디 갈 수 있어? 그 동네 어디도 못 가. 그치. 어차피. 그렇잖아. 그러면 어디 먼 데 가서 살면서 양도차익을 찾아갖고 세금 내고 쓰던가. 아니면 그 동네에 계속 사는 거야. 여기서 집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들 이게 손해인가? 아니지. 뭐 손해난 기분이 들 수는 있지만 별 의미 없어. 왜? 어차피 주변 집값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걸 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니들은 소득을 올렸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 소득을 못 올렸다니까? 실현한 적이 없어. 실현하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지금 실현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1주택자다. 거기 오래 살았다. 장기 실거주를 했는데 왜 세금 폭탄을 맞느냐. 앞으로도 거기 계속 살 거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 이런 사람들은 왜 여기다 세금을 더 내는데.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떨어지면 국가가 그거 보상해 주냐? 그거 보상해 줘? 지금 20억 됐던 집이 반토막 됐어. 10억 됐어. 그럼 세금 물어주니? 안 물어준다니까. 그럼 이 사람 무슨 이득을 얻었는데. 이 집주인이 무슨 이익을 얻었어? 아무런 이익을 못 얻었어. 그 집에 그냥 있는 거야. 그 집에 그냥 있는 거라고. 그치. 아니 근데 정부 지들이 집값 올려놓고 이제 와서 재산세 내라, 종부세 내라, 그리고 더 세금을 더 걷어가는 게 지금 말이 돼? 뭐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집값 올려달라 그랬나? 올리면 좋지. 좋은데 그걸 좋을 때는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 팔아서 돈이 돼야 좋은 거지. 그치. 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 비트코인에다 돈을 넣었어. 오늘 10%가 올랐어. 그 돈 번 거냐? 아니야. 번 거 아니야. 내일 20% 떨어질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세금을 더 물린다. 그럼 이게 뭐냐? 마치 이런 거야. 원전 닫지 말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원전을 닫았어. 근데 원전을 닫으니까 전기가 모자라.
그리고 비싼 전기를 돌려야 돼. 화력발전 같은 거. 그러면 돈 더 내라. 누가 원전 닫자 그랬나? 쥐들끼리 짝짝꿍 해먹은 거지? 이런 식인 거라고. 이게 뭐야? 이게 조폭이냐? 조폭들이 하는 짓이랑 뭐가 다르냐? 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오래.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조폭이 오더니 보호를 해주겠대. 자리세를 내라. 이런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묻는 거야. 아니, 나는 보호가 필요했던 적도 없습니다. 내가 왜 보호를 받아야 되냐? 무조건 내래. 어? 누구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냐? 나 자신으로부터. 나 조폭인데 나로부터 보호받으려면 나한테 자리세를 내시오. 보호비를 내시오. 무슨 꼬라지냐 이게. 국가가 하는 짓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누가 올려달라 그랬나? 누가 이 꼴을 만들어달라 그랬나? 아니야. 지들이 어떤 생각 때문에 이 꼴을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집값 다 올랐네? 자리세 내라. 자리세 내라. 심지어 그 액수가 올라가서 이제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한 달에 150만 원 월세면 꽤 높은 월세라고. 그치. 근데 자기 집이 있는 사람이 국가에다가 그 돈을 내는 거야. 왜? 국가가 집값을 올려놨거든. 누가 올려달라 그랬냐? 나 여기 계속 살 건데? 어? 난 여기 계속 살 건데? 근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게 가능한가? 전부 전세랑 월세로 다 반영될 것 같은데?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야, 너 같으면 집주인인데 지금 비용이 갑자기 늘었어. 전세를 놔봐야 이익이 하나도 안 돼. 그럼 넌 어떻게 할래? 전세를 안 놓던가? 아니면 뭔가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그 미친 전세 조건. 무슨 개 키우면 3천만 원.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못 올렸으니까. 옆 사람들은 다 올랐으니까. 그럼 기회비용이 생겼잖아. 기회비용도 비용이야. 이 사람들이 쉽게 기회비용은 비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회비용도 비용이거든. 돈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지. 내가 벌 돈을 못 버는 것도 돈을 쓰고 있는 거야. 100만 원 벌 게 있는데 20만 원 벌었다. 그럼 20만 원 벌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니까. 80만 원을 잃어버린 거라고. 계산이 이게 맞는 거야. 절대로 그래도 너 20만 원 벌었잖아가 아니란 말이야. 전기줄에 참새가 10마리가 앉아있어. 그 중에 한 마리를 총으로 쏴서 잡았어. 그럼 그 전기줄에는 참새가 몇 마리가 남아있냐? 9마리라고 이 정부와 더민당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는 전기줄에 몇 마리가 남을까? 0마리가 남아. 왜? 총소리 들었잖아. 총소리를 듣고 다 날아갔단 말이지. 세금이란 게 이런 거 1% 올렸다고 1% 세금이 더 거치는 게 아니고 세금 올린다고 판다고 내놓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어? 그 Ceteris Paribus라는 개념이 있어. 이제 재무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는데 경제학에서도 등장을 하고 무슨 뜻이냐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때라는 뜻이야. 정책을 만들 때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야. 더군다나 재산에 대한 거라면 변수가 너무 많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예측하기 힘들고 통제하기 힘든 변수냐. 지금도 그래. 세금을 올리면 매물로 내놓을 줄 알았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전부 상속하고 증여하고 있단 말이야. 이 집을 도저히 팔지는 못하겠고. 왜? 패닉 바잉이 일어나는 중이잖아 지금. 사람들이 미친 듯이 공포에 젖어서 집을 사고 있다고. 미쳤다고 지금 집을 파냐? 자식이 평생 집을 못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집을 물려주는 거야. 하다못해 친척이라도 들어가서 살게 하고 공실로 내버려 두던지 실거주 한다고. 그래서 시장은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야. 변수가 너무 많아서 한 가지 생각으로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 시장을 법을 하나 만들어서 통제하겠다. 세금을 요만큼 올렸어. 그러면 집을 이만큼 내놓겠지? 그럼 집값이 이만큼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안 돌아갈 건데. 수많은 다른 변수가 존재를 하는데. Ceteris Paribus가 아닌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